얘들이랑 가는 저거. 왜? 좋구나. 많이 찍었을 수도 있어. 반 이상 죽고, 왜냐면 고양이가 첫째, 제일 천적이야. 고양이는 그냥 나는 잡아먹게서 죽이는 줄 알았더니 재미로도 죽인대. 아, 장난감으로? 여기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길냥이들이 야생 고양이지 뭐. 아, 근데 공기 좀이 안 돼. 청둥이잖아. 얘 청둥이야? 두리가 초록빛. 아, 꼬리를 보면 알아. 꼬리가 어디야? 약간 빛나고. 다시 한번 청둥이 맞을까? 지금 여기 물, 여기 집벌이 안 오지, 없지. 지금 물이 겨울 사기 힘들어서 청둥이 맞아. 근데 저게 먼저 아주 중병아리 정도 크기가 있었는데. 또 새로 또 부안해도 늦게 무안해도 됐네. 이미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도 안 됐어. 혼자 부인과 총 8마리인데? 그치, 8마리 같아. 털이 막 섞여있어, 섞여있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9마리구나. 9마리인가? 어, 좀 붙였었어. 이쪽은 8마리, 왼쪽은 1마리 있으니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건 8마리고, 이걸로 오면은 또 1마리 있잖아. 딴 데 숨으면 어떡하지? 야, 저기 있나면 저 고양이 안 들어오거든. 저기 물이 있어서 못 들어오지. 그래서 저기 살면 옆에 있으면 고양이들이 저기 물어 죽인다는 거 알아.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. 먼저 고양이가 비둘기 잡는 걸 봤는데 되게 잘 잡더라고. 봤어? 응, 봤지. 그리고 우리 농장에 가면 맞아 거기에서 맷비둘기 고양이한테 되게 잡지 못했어. 우리 거기 평상 아래쪽에도 서있고요. 실제 소재가 걷다 그랬고 뼈대기 나왔어. 본적 있어. 어, 근데 애들이 그 고양이가 세 마리 사는데 그 많은 거 다 잡아 죽여. 특히 맥비들기가 제일 많이 죽더라. 왜냐면 맥비들기 들검이라는 애들이